물어라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정갱이도 좋다. 아무거나 물어라. 아 옌병, 낚시왕 찌리박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양양 수산항에 고등어 찌낚시를 하러 나와 있는데요. 예, 수산항은 T자형 금방파제를 가진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트와이스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TT? TT? 너무해. 남패추해. 예,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이런 썩은 드립이 나올 줄이야. 예, 얼른 쉰소리 하지 말고 낚시나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수산항 큰방 쪽에 안전펜스 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쌔뺑이죠. 예, 때깔도 아주 죽입니다. 아주 예뻐요. 예, 여러분들 낚시하러 와가지고 똥 묻은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큰방 파재가 공사 중이라고 낚시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뺑! 다시 돌아가지고 작은 방 파재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 아침부터 뺑뺑이 돌았네요. 낚시하기 전부터 힘 다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고등어 딱 다섯 마리만 잡으면 오시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으라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아주 소박하시네요. 고기가 없는 건가? 수심을 잘못 맞췄나? 이거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이, 재미없어요? 아, 죽겠네. 그냥 구멍치기나 할까요? 새우미끼가 너무 잘 떨어지는 데다가 입질도 없어요.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작은 방파제 내항 쪽 석축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여기에 고등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밑밥을 안 뿌리면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조사님은 엄청 잘 잡는데 아 저는 입질조차 없네요. 아유 미치겠습니다. 아우 약올라 죽겠네. 지금 도착한 지 3시간이 넘었는데 고등어고 나발이고 입질을 한번 못 받아봤어요. 조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낚시는 집어치우고 삼치가 있는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만 물어라 제발. 아무거나 좋다. 제빵어면 더 좋다. 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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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링 릴링 저킹 저킹 옌병씨 아이씨 네. 오늘 완전히 그냥 꽝치겠는데요? 아이스박스 빈통으로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고등어 낚시는 포기합시다. 부두로 가갖고 그냥 잔잔바리 잡으면서 예, 남은 시간 때우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가미 구경은 해야겠죠? 요즘 시방에서 삼치 나온다던데 괜히 여기 먼 데까지 와가지고 돈 쓰고 힘들고 아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시부레 여기도 입질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수산한 그지 같은, 응? 아이, 낙산으로 갈걸. 괜히 이쪽으로 와갖고, 씨, 고등어 잡겠다고. 나오지도 않는 고등어를. 아, 옌병, 씨. 에, 뭐 한 마리 잡았어요. 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 힘 좀 씁니다. 힘 좀 써. 어, 뭐지? 정갱이네요. 정갱이. 아이, 옌장. 튀겨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쇼! 물어라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정갱이도 좋다. 아무거나 물어라. 아 옌병 낚시왕 찌리박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포인트가 조금 그지 같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오오오오 샤. 어, 에이, 맞았어요? 아이, 핥아먹지 말고 통으로 그냥 훅 삼켜. 요놈들이 몇 번 던져주니까 미끼만 빼먹는 방법을 익힌 것 같아요. 아, 연장할. 오늘 고등어는 구경도 못하고 정갱이는 슬슬 약 올리기만 하고 아, 저랑 찌낚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냥 속초 가갖고 원투나 할걸 그랬어요. 아, 드디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엔장 맞을. 너 안 놔줄 거야, 응? 야, 이놈의 새끼야. 응? 나를 그렇게 약 올려? 엔장, 너 놔주나 봐라, 이씨. 에이, 멍청한 놈.
꺼져라 씨. 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짜깐하네요. 이 바보 같은 놈. 야.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놈. 요놈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나쁜 놈. 오. 아이고, 짜깐한 놈이 힘 좀 쓰는데요? 야. 보신 거와 같이 수산한 고등어 낚시 도전은 똥망이에요. 개똥망. 예, 고등어 낚시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한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하고, 양심상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예,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